간결하고 절제된 미니멀 브랜드 인사일런스의 20FW 컬렉션입니다. 인사일런스는 매 시즌마다 통용되는 트렌드를 그만의 감성으로 풀어내는데요. 이번 시즌은 블랙라벨 라인으로 좋은 품질과 변하지 않는 가치의 제품들도 선보였습니다. 여타의 브랜드들은 시즌의 스토리를 담아 풀어내기도 하지만 인사일런스는 브랜드 네임답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어보면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랜 연구와 철학으로 정적임을 담는 브랜드 인사일런스의 20FW 컬렉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는 패션 잡지 무빙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모던 스타일의 브랜드 인사일런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 시즌 소개하고 싶은 브랜드고 개인적으로는 미니멀 하면 떠오르는 국내 브랜드인데요. 그럼 인사일런스의 20FW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코트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블랙라벨이라는 라인을 만들었는데 베이직한 디자인의 의류들이지만 품질 수준을 최상으로 제작한 의류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내구성과 착용감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중점으로 만든 아이템이라 가져와 봤습니다. 예, 베이직한 디자인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라데이션 니트 제품입니다. 라이트 그린, 애쉬 브라운 컬러가 있고 니트 추천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니트는 소재가 별로이면 피부에 민감하신 분들은 입기 불편하면서 좀 보풀이 금방 생겨서 내구성도 부족하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인사일런스는 미니멀 브랜드라서 좋은 소재를 통해서 좀 다른 브랜드들보다 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 자체도 차분한 느낌에 어울리고 클래식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래식한 코디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니트라서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도 니트 제품입니다. 이전과는 색 차이도 있지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점은 두께감과 질감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는 니트 제품인데요. 단색 컬러의 니트지만 두께감과 결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움이 포인트라 생각하고 네크라인이 길게 나오므로 표준적인 니트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제품도 이전 제품과 내구성과 품질도 좋은 제품이라 가져왔고 보시는 것과 같이 안에 셔츠를 받쳐 입기보다는 니트 위에 코트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코디를 해서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팬츠 제품입니다. 블랙 컬러와 크림 컬러가 있고 이 제품은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적인 모던 스타일의 팬츠로 보이지만 울 팬츠 아이템이라서 여름 아이템 팬츠보다는 두께감도 있으면서도 내구성도 따라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매 시즌 인사일런스 를 보면서 똑같이 생각이 드는 게 크림 컬러 색을 정말 잘 뽑아낸다고 생각하는데요.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은 올블랙 코디보다는 이렇게 크림 컬러에 톤온톤으로 코디하시는 게 더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이 코디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디테일로는 이렇게 코트에 있는 소매의 끝단처럼 이렇게 바지에 대입을 시켜서 되게 위트있게 소화한 제품이라서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미니멀 브랜드 인사일런스의 20FW 제품들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일부 상품을 보여드린 거라서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모든 제품 품질 수준이 최상 아니면 상급으로 제작한 의류들이라서 내구성이 좋고 적절한 핏감으로 좀 포근한 느낌에 잘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재를 쓰는 만큼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미니멀 브랜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스물 초반 분들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베이직한 디자인은 소재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최상의 품질로 구매해놓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패션 잡지 무빙 매거진의 구독료는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